이쪽? 여기 회상이에요, 회상. 저 아버지, 저 잠깐 시장 주사 좀 다녀올게요. 한 실장도 같이 가는 거냐? 네, 밖에서 만나서 같이 움직이기로 했어요. 저 점심은 저 도시락 싸왔으니까 회사 들어와서 먹어. 어? 쓸데없이 밖에서 맛없는 밥 돈 주고 사 먹지 말고. 아이 사람 참. 어? 시장 조사 다니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 밥 한 끼 먹자고 어? 점심 때 딱 맞춰서 들어올 수가 없지. 저 무엇보다 돈 주고 사 먹는 밥이 더 맛은 있을 거예요. 야 서봉식, 너 오늘 들어와서 밥 두 배로 먹어. 어? 너 진짜 한 톨이라도 남기기만 해. 아이고 참, 누나 앞에선 솔직한 것도 죄가 된다니까요. 아유, 야 늦겠다, 빨리 가봐. 네, 다녀올게요. 어 그래, 다녀와. 윤재 씨, 오래 기다렸어요? 아니요, 나도 방금 왔어요. 그래요? 그럼 우리 먼저 패션 잡화 제품부터 보러 갈까요? 네, 좋아요. 여기가 가죽 잡화점으로 제일 유명한 곳이에요? 네, 가죽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곳이에요. 여기 상품들은 디자인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. 그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죠. 가죽 자체의 멋을 자연스럽게 살려주니까요. 그래서 가방이나 지갑에 장식이 거의 없나 봐요. 어떻게 보면 밋밋해 보일 수 있는데 쓰면 쓸수록 멋스러움이 더해지죠. 최고의 아름다움은 단순함에서 나온다는 거죠? 그 부분은 나도 윤재 씨와 생각이 같아요. 그럼 디자인 방향을 기본에 충실한 단순함으로 하는 거 어때요? 네, 좋아요.